파도가 몸에 스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에서 깨자 자신이 바다에 두 발로 서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훨씬 더 커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발 아래에 있는 작은 핫도그 가판대와 비교합니다. 집어서 손바닥에 올리려다가 그만 실수로 뭉개버립니다. 갑자기 발목이 살짝 따끔거려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큰 길로 한 발짝 다가서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를 박살냅니다. 발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흩어집니다. 도시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자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벽이 보입니다. 가는 길에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면서 도시를 향해 걸어갑니다. 바다 근처의 수평선에 서서 바리케이트를 친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다른 거인들을 봅니다. 무언가가 모든 거인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벽에 서서 경보를 울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벽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합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피하고 작은 구멍에 숨습니다. 몇몇 거인들은 매우 이상한 생김새와 불균형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네 발로 걷고 있고 어떤 거인들은 정말 긴 팔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밟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여자를 들어 올려 눈높이에 둡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른 거인들이 여러분을 지나 도시로 걸어가는 동안 그 여자를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거인들은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아주 쉽게 벽을 부수고 도시를 파괴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여러분을 도시로 이끌던 그 최면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뒤돌아서서 바다로 향합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어깨에 있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고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릅니다. 여자를 작은 섬에 놓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방해해서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잠시 동안 그 여자를 거기 두고 햇볕을 쬐면서 왜 이 행성에 왔고 왜 이 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이 되고 잠이 옵니다. 그 여자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파도가 몸을 앞뒤로 흔들지만 끄떡없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고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빨리 그 여자를 들어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여자도 잠이 깼어요. 거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살을 가르고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면서 최대한 빨리 걷습니다. 앞에 화물선이 보이고 파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여러분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화물선에 신경 쓰지 않고 침몰시킵니다. 더 얕은 곳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뛰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에 의해 이미 초토화된 다른 나라에 도착했어요. 건물들이 완전히 뭉개졌고 잔해가 작은 빵가루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인들이 더 있어요. 거인들은 여러분 어깨에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들도 이상하게 생겼고 특이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탁 트인 곳이라 숨을 곳이 없으니 산으로 향합니다. 저기 큰 폭포 근처의 계곡에 숨어야겠어요.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모든 거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특징은 피부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깨에 있는 여자는 자고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인들과 같지 않아요. 파괴를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돕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거인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보다 3배나 큰 새로운 거인들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 주변을 정찰하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실수로 소리를 내자 발견되고 맙니다. 거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어요. 어떤 거인들이 앞으로 뛰어들었고 뒤에는 쫓아오던 거인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보다 3배나 큰 5명의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거인들은 사방에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뛰어올라 그들을 피합니다. 가장 큰 거인이 여러분을 잡아 땅에 매다 꽂으려고 하지만 용케 빠져나와 그를 밀어냅니다. 나머지 거인들도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를 피해 움직입니다. 가파른 절벽을 보고 거인들이 따라오는 동안 그쪽으로 갑니다. 거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절벽에서 등을 돌립니다. 거인들이 달려들자 몸을 숙입니다. 거인들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가장 큰 거인이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계획을 알아차렸어요. 1대1로는 그를 상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몰려드는 거인들을 피해 도망치려는 여자의 냄새가 납니다. 피부색이 변하면서 알파 거인을 지나쳐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알파는 여러분처럼 빠르지 않아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인들이 그녀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들 앞에 뛰어들어 여자를 잡습니다. 그 여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거인들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거인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잡으려고 합니다. 며칠 후 거인들이 더 이상 미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어깨에 있어요. 여자는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피곤하고 물이 간절히 필요해요. 모래 사이로 겨우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들려고 하지만 태양은 너무 강렬해요.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이 여자에게 뚝뚝 떨어집니다. 여자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아직 정오라서 태양이 절정에 달했어요. 불타는 태양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지냈고 지금은 사막의 추위에 떨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손을 컵처럼 모으고 다른 손을 그 위에 올려 따뜻한 돔을 만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모래 언덕 위를 계속 걷게 됩니다. 또 낮이네요.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거인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절벽 옆에 있는 그 큰 거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도망치지만 숨을 곳이 없어요. 갑자기 그 거인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다른 거인들보다 훨씬 더 거대해요. 거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 익숙합니다. 이 거인은 키가 더 크고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깨지 않도록 주위를 살금살금 돌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인이 깨어나서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헤엄치는 여러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